이견의 망을 제거함에 이르러서는 이견이라서는 별언망견, 동분망견 나오죠. 그 두 가지 별언망견과 동분망견의 허망을 제거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그 휴대한 바 운명을 띠인 바 운명만을 제거할 뿐이요. 운명이 끼어 있기 때문에 무명이 끼어 있는 것이 마치 눈이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병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물체를 잘못 보는 것처럼 눈병만 제거하지 눈까지 빼볼 필요는 없잖아요. 눈 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 병원에서는 막 수술해서 도리어 내버리잖아요. 눈에 만약에 안 걸렸다면 눈 빼라고 할 거이고 그런 식 치료 방법은 안 좋지. 사람이 법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집착만 제거하지 법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상계 우주만법에 대해서 집착심을 법집을 둔다면 집착심만 제거하지 어떤 사람은 참선하다가 자기 토굴 앞에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저런 걸구친다고 말이야. 무슨 망상이 나는지 가서 나무 막 비워버리잖아. 나무가 뭔 상관 있어? 자기 선빵 앞에 나무 있는 거. 고양시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놈은 나무가 걸구친다고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건 그건 잘못한 거죠. 나무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자기 마음부터 잘라버려야지. 다만 그 휴대한 바 문명을 제거할 뿐이요. 파척한 것은 아니다. 파척이라는 것은 처부셔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견의 망만 제거하지 그 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야. 어? 견에 가서 허물이 생겼으면 그 허물만 제거하지 그 견 자체까지 나쁘다고 배척한 것은 아니다 말이야. 옛날 사람 강화도에서 형제간이 금덩어리를 주워가지고 같이 똑같이 형제간에 나누기로 했죠. 금을. 그런데 동생도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그 금 전부를 다 자기가 갖고 싶고 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금 전체를 자기가 갖고 싶어. 형제간에 우애가 그렇게 아주 지중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두 형제간에 그 이튿날 밤에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하기를 이놈의 금 때문에 금을 주어가지고 형제를 얻어가지고 형제간은 우애가 상하겠다 해가지고 그 금을 강화도 바다에다 던져버렸다고 하죠. 그런 소견이 어디 있어? 금 놔두고 다른 사람 주든지 또는 자기 갖기 싫으면 자선사업이나 하지 왜 금을 강화도 바다 속에다 던져버리냐 말이야.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지. 금에 대한 그 탐심만 제거하면 될 건데 금이 무슨 허물이 있나 말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좋다 하거든. 아니 중앙청 것이 저 앞에 그 석조물이 뭐가 나빠? 날일자로 썼던지 일본 놈이 지었던지 뭐 상관할 게 뭐 있어? 그런 걸 기어코 뜯어내야만 이제 새로 우리나라 뭐 신한국 건설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괜히 돈만 소매야 돈을 다 들여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니 말이야.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연한 낭비인 것 같아요. 누가 건설업자가 돈 벌라고 말이지 수석거려가지고 공사를 맡으면 큰 소득이 있을까 봐 그렇지. 뭐 그게 뭐 나쁠 게 뭐 있어. 그러면 다 치워야지. 일정 때 그 진짜 경부선 철도도 다 그냥 없애버려야지. 어? 일본놈이 만든 거. 부산시도 일본이 만들었고 저 강주시도 일본이 만들었고 익산시, 이리시도 일본이 만들었어. 그 전에는 동네가 아주 그것이 수도지 뭐 부산은 된 것도 아니고 강주 같은 거 다 일정 때 만들어서 그것도 다 없애버려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날일자로 됐다는 거 날일자 그러면 복편에 다 없애버려야지. 일본이 그렇게 미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편고한 사고방식이라. 그렇게 해놓고도 얼마든지 애국적인 그 독립사상을 얼마든지 고취할 수 있지. 뭐 그것이 걸구쳐가지고 선방에서 앉아있다가 참선하는데 나무 걸구친다고
비는 그 스님이나 똑같지. 내가 그 스님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지적은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빌 겸 뭐 있어요? 그 스님이 다 우리나라의 큰 거벽 아주 큰 스님이라고. 아까 말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법구경 같은데 저런 다른 대장경에 저런 말이 나오죠. 병안으로 견 공하에 병든 눈으로 허공꽃을 보며 그 병든 그것만 눈이 잘못 보는 눈병만 제거하지. 눈병 예자죠. 이렇게도 씁니다. 예. 이렇게도 쓰지요. 공화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화를 쏠 때 관핵이 잘못되었다고 관핵을 탓하지 않거든요. 활쏘는 재주만 탓하죠. 그래서 중용에도 사유사오 군자라. 이 활쏘는 것이 군자의 도 닦는 것과 같다. 실제 정곡이요 반구 재기신이라. 자기가 정곡을 맞추지 못할 때 정곡을 관역 그 정곡을 나무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한다. 자기가 활쏘는 재주가 미흡해서 그렇게 명중을 못한다고. 그와 같이 망심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며 그 고집성만 법집만 버리지 버릴 겐자 보내버리지 법 자체 우주만법을 다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두 가지 만견인 별업만견 동분만견 그것에 대해서 대망인 운명만 제거하고 그 견성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뜻이 오전에 그 말했던 그러니까 이견의 망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이견이 별업만견 동분만견이죠. 다만 그 띈 바 운명만을 제거할 뿐이요 파척은 아니다. 파척이라는 견성을 완전히 쳐부셔서 견성 자체를 모조리 다 제거하는 소탕에서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식 이후로 이로부터 이후로 사과 칠대에서 능엄경 전부를 또 논합니다. 사과는 5음 6이 12처 18개. 그게 이제 3권인가 나오죠. 3권 같은데 나옵니다. 이로부터 이후로 사과와 칠대 지수화풍 공견식 칠대에 대해서 비록 만법 전성이 만법의 온전한 성품이 낱낱이 상주하고 주변한 것을 비록 널리 밝혔으나 광창 널리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 개체개체 우주만법 5음이나 6입이나 12처나 18개나 더 나아가서는 7대 낱낱 그 색성향 미촉법 따위가 모두가 다 낱낱이 상주하고 주변한다. 진성과 똑같기 때문에 진성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사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본성은 모두가 다 낱낱이 법계에 상주하고 법계에 투루하는 것을 널리 밝혔지만은 3권까지의 그걸 밝혔죠. 그러나 총분리 모두가 다 그 사과 칠대 만법 천성이 모두가 아프 근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체가 통관하고 법체가 관통되었단 말이죠. 이치가 극히 원흉함을 원흉하여 하나를 들면
모두를 모두 전체가 다그 속에 포함이 되며 그 자체가 타연하고 평등함을 밝히어서 밝힐 명자를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근성경을 닦는 자로 하여금 그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아니함을 유실할 게 없는 것을 알게 했으니니 그래서 낱낱이 청경 본연하여 주변 법계란 말을 등엄경에 여러 번 나오죠. 낱낱 두두물물 칠대만법이 모두 다 청경 본연하고 또는 주변 법계에 주변한다는 그런 도리를 밝혔단 말이죠. 그랬지만은 그게 따지고 보면은 앞에서 말하는 육근성, 근성을 떠나가지고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근성이 그렇게 근성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니까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는 것을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체가 통관하고 법체라고 하는 것은 내나 근성은 법체가 우주만법을 다 꿰뚫었단 말이에요. 오도난 일이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꾀었다는 그 말과 같이 관통이 된 것을 통관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꾀었다고 했죠. 오도난 일이관지라. 마음 하나로 관통한 거죠. 일이관지니라. 이 말은 공자가 말한 건데 공자 제자 칭자는 다른 사람들이 물으니까 충서라고 표현을 했죠. 부자지도는 충서의 이은이라 충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건 조금 설명이 미흡하죠. 모두 일이관지인데 무슨 일에다 충서라고 했어요. 답은 동문서답과 비슷하게 제대로 답을 못한 건데 후대 후현들은 그게 정말 답을 잘한 것처럼 주자 같은 이는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은 일이관지라는 것은 바로 도, 그 바로 마음자리 하나, 마음이 바로 도요, 도가 바로 마음이거든. 그 하나 일심으로 관통했다는 그 말이지. 무슨 충서, 충서는 일심에서 나오는 하나 덕행에 불과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형제간에 우애한 것은 그건 일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득이지 그게 어디 일이관지라고 하는 일자에 해당이 되느냐 말이죠. 크게 보면 그것도 뭐 아닐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해석이지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다 말이죠. 충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는 자 그야말로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바로 전체요. 전체가 바로 하나인 개체가 바로 전체고 전체가 바로 개체인 그러한 도리를 말한 거죠. 하나를 들면 모두가 다 포함되고 일이관지를 해서 또 그 자체가 타연하고 평등함을 밝혀서 근성경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법도 버릴 게 없는 거죠. 목수가 산에 가면은 모든 나무를 볼 때 나무 큰 나무는 큰 대로 들 수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대로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대로 다 쓸 수가 있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이 산에 이 산천에 야간인 것을 가지고 오느라 하니까 선제가 산을 다 둘러보고는 이 산 중에 야간인 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법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대 할 때 벌써 다 총괄한 겁니다. 칠대 열애장에서 칠대가 있다고 그렇게 했죠. 열애장 속에서 칠대 일곱 가지 칠대
이건 진의 해당되지 뭐 진. 육진 경계 같은 거. 이건 근에 해당되고 육근 같은 거. 이건 식에 해당되고. 실대가 따져보면 근진식이지 뭐. 이렇게 하면 오대라 하고 이렇게 하면 지수화풍하면 색법에 속하죠. 크게 보면 허공도 색법이라요. 정신세계는 아니니까 물질세계니까. 그래서 근진식, 육진, 육근, 육식, 18개 같은 게 다 칠대 안에 속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신계가 다 포함이 되고 이 네 가지는 전체가 다 다섯 가지는 이건 모두가 다 물질계지. 물질계, 정신계, 색법. 불교에서는 그걸 물질계를 색법이라고 표현하죠. 이 색법이나 또는 침법 이런 것들이 다 열애장 묘지녀성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장 하나에서 보면은 거일 전해지. 하나를 들면 모두 다 칠대 만법 우주만유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죠. 그 자리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본래 차별이 없는 거고 타연 평등하다. 본래가 평등한 거니까 분별심만 떠나면은 천차 만별이 그대로 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도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법이 선악의 법이 전부 다 열애 불성 아닌 게 없죠. 그러면 부처 눈으로 보면은 부처 아닌 게 없죠. 돼지 눈으로 보면은 다 돼지로 보이지만은 부처 눈으로 보면은 무각대사 말씀처럼 부처 아닌 게 없는 그와 같은 도리죠. 이와 같은 이건 사마타 가운데서 진심 본정을 발명한 바가 여러 가지 그 찰략하여 나머지 그 쌓임이 여원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마타 법문 능엄경 처음 그 사마타 법문 그 다음에 삼마제 법문 나오는데 사마타 법문 가운데서 진심 참마음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주신 발명하신 그것이 진심의 본정 참마음 순응함 그 자성본정을 밝힌 발명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여원이 없다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여한 없이 살다 간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보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많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죠. 대통령이 되어도 한이 많죠. 여한이 있으면 그 뭐 될 수도 없는 거죠.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도 나머지 쌓이는 것이 없는 거. 여기서 약자는 조금도 여원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고 또는 모든 것을 다 찰략해서 다 뭉뚱그려서 집약해가지고 여원이 없다 해도 되고 조금도 여원이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더 해석하기가 좋죠. 나머지가 있으면 여백이 있다 하죠. 여백이 있다, 여원이 있다, 여한이 있다, 무슨 여지가 있다. 어? 따지자 그와 비슷한 말로도 쓴 거지요. 아난이 비유를 말하여 닦기를 청함에 이르러서는 삼마제법 수행 방법을 아난이 청할 경우에는 비유를 말했다는 것은 전번에 하옥의 비유를 말했죠. 사권에 능엄경 사권에서 하옥 비유를 말한 것. 사권부터는 내가 삼마제 법문에 들어가죠. 하옥 아주 화려한 좋은 저택 그와 같은
나라 임금님께 하옥 주신 것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옥을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 그 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비유를 말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만 하여금 성문의 문기를, 문성의 문근을 만회하여.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그 근성, 그러니까 이근원통이죠. 부처님의 수행방법은 이근원통이 가장 최고라고 해가지고 소리 듣는 문근을 잡아 돌이켜서 만회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끄달리지 말고 소리는 듣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소리 듣는 그 마음자리를 문성을 돌이켜 드려야 되니까 문성이나 문근이나 같은 말로 쓴 거요. 그래서 문성어 자체를 반문 돌이켜 듣게 반문하게 했음이니 하염용자 거기까지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지도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인지간 분별이 없는 그로서 분별이 없는 성에 합한 것이다 말이죠.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 의식 분별이 없는 그 근성을 가지고 분별이 없는 그 진여성, 본래 그 자성본정 그 무분별성에 합하게 한 것이요. 온전히 각관사유를 쓰지 아니함이라. 각관사유는 분별심이 있는 것을 각관사유라고 하죠. 초선 같은 것은 각관사유요. 옛날에 신사를 각관이라고 번역했죠. 이 신사가 옛날 번역이지 아마. 이게 신사. 침과 사를 나중에 번역할 때는 각관으로 번역했죠. 침이 바로 각이고 사가 바로 관이라요. 그러면 침은 미세한 침구 또는 사찰.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사라고 하고 좀 거칠게 살피는 것을 침이라고 하죠. 이건 좀 세죠. 이 침구 사찰, 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구 사찰인데 그걸 나중에 번역할 때는 각관이라고 했어요. 옛날 구역, 옛날 번역에는 신사라고 했고 나중 번역에는 각관이라고 했는데 초선은 유심, 유사지라고 하죠. 침과 사가 다 있는 경지. 2선, 3선으로 올라가면 신사를 떠나버리죠. 침은 없고 사만 있는 경계였고 3개 구지 가운데 3선쯤 가면 신사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어지간히 되어야 되죠. 거칠은 생각 또는 이 세밀한 생각 그게 신사요. 여기서 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나 거칠은 생각하는 지각작용하는 그것을 각이라고 하고 이건 깨달은 각이 아니라 지각, 시각청각하는 그런 지각작용하는 분별을 가리킵니다. 관도 여기서는 관념 또는 여러 가지 관심 그런 분별에 관한 관이지 조견 오원개공하는 그 관자재 그 관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글자는 같아도 좀 각관이라고 할 경우는 좀 마음이 분별을 떠나지 못할 때의 그런 심리상태를 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식과 치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분별이 있는 것은 이제 반야의 치는 분별 떠난 거고 이 반야의 치와 식의 개념이 다르거든. 마르마리 의식 그런 식은
치간 뭐냐면은 여는 분별 떠난 거고 이분별 분별심이 없이 깨달은 그 지혜를 무분별로도 가지요. 분별 없는 거 무념과 같이 되는 거 그걸 지라고 하고 식은 분별이 있는 거 분별심을 식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여 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생각들을 각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각관 사유는 바로 식이라요. 이건 바로 식심을 가리킨 거죠. 식심에서 각관 사유가 나오니까 각관 사유라는 바로 뒷고로 식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자성분정은 분별이 없는 불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그 진여 열애장에 합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무분별 근으로서 분별이 없는 근성으로서 분별이 없는 본래의 자성에 거기에 개합함이요 합치가 되는 것이요 온전히 각관사유를 쓰지 않음이라. 분별심, 분별의식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행의 요법이란 말이죠. 삼마제에서 수행하는 순응음정을 닦는 것이 바로 반문 문자성하는 그런 것은 각관사유를 가지고 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관사유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죠. 이먹고라는 화두를 이 먹고 또 조금 나가면 이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이 먹고 자꾸 이먹고라는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자꾸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분별심이거든. 생멸심이거든. 그래서 석상 같으니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은 7급 법문에 7급 법문이 전부 다 그런 병통을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속에 한마디가 일념 말년 거라는 게 나오죠. 일념 7급 법문 가운데 일념 말년 거라는 말이 있어요. 한 생각이 한해 고목거 뭐 7급 법문이 휴거 흙거 쉬어가고 쉬어가고 냉 추추지거 차가운 몸물과 같이 가고 한해 고목거 차가운 재와 같이 고목과 같이 가고 고멸이 향로가 가고 애 사당 속에 향로와 같이 가고 또 일조 백년거 하고 한 자락 하얀 포백같이 그렇게 순백 상태지 그렇게 가야 되고 일념 말년 가라 한 생각이 말년으로 가야 돼요. 아침에 이 먹고 했으면은 그 다음 또 이먹고 이먹고 자꾸 들지 말고 아침에 들었으면 저녁에까지 항상 이먹고가 그냥 여러 번 속으로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되씹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이먹고가 길게 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이 했으면 저녁에 먹고가 다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1년 말년이죠. 화두를 그렇게 드려야지 의심이 의단이 동로에서 의심이 아주 참 하늘 끝까지 의기충천을 해야 되지.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 해놓고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 해놓고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는 거. 자꾸 되씹고 되씹고 하면 차라리 원만히 반명한 것보다 못하지. 어? 원만히 반명하면 차라리 유실력이라도 있지. 그래도 이제 화두를 들다가 식심이 가라앉고 마음이 생각을 떠나게 되면은 백은수자처럼 무무만 해도 나중에는 이 몸이 없어져가지고 산화석벽을 마구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의식 분별을 떠날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삼매를 진여 삼매나 일행 삼매나 그 삼매에
마음이 들게 되지. 그렇게 된다면은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분별을 떠나는 거요. 분별심이 붙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